coming soon. Jesus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쇼케이스 맨. 이게 뭐냐면 땀 나면 어떡하지? 땀 날 것 같아. 많이 날 것 같은데? 많이 날 것 같아. 응? 하루하루 지나가고는 나원한 눈이 마음만 보니 이걸 두 번 다시 떠올리너라 이제 난 너밖에 없는 걸 널 사로잡은 걸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나 너 하나만을 원하고 원하는 나 원하는 나 원하는 나 원하는 나 내 심인 걸 이 노래 너를 위하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전혀 긴장 안 되나 하네. 긴장된다 안 긴장되는지 하는 거야 지금. 긴장되네 마이 갓. 가지. 가지. 어떡하지? 긴장 났다 나 지금 큰일 났다. 긴장 됐어 긴장 됐어 지금. It's up baby girl 같이 질라기 칠리 페퍼 갈까? 렛츠고 같이 가! 렛츠고 같이 가! 렛츠고! 렛츠고 렛츠고 갈게요. 네 yes man. 오늘 정말 제 처음 나온 솔로 앨범에 관해 많은 이야기 그리고 무대들도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요. 네, 기다려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이러지 마시고 응원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먼저 들려주신 곡은 다들 아실 거예요. 네, 버리란 곡인데요.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만들어주신 라도 형님께서 네. 또 편곡도 다시 선수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게 또 와드렸습니다. 괜찮았죠? 많이 걸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사랑, 그 떨리는 감정, 아, 네. 감탄. 내 눈을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, 우와. 항상 그 사람 떨리는 그 감정을 노래했어요. 이제 사랑하게 되고 싶다, 뭐 이런 거. 뜻을 들으니까 또 확. 네. 그래서 감탄사 있잖아요. 우와. 예쁜 정말 이상형 봤을 때, 우와. 오. 우와. 우와. 봤을 때 감탄사가 예. 저희 형규 씨예요? 네, 저예요. 누구요? 뭐 여기 서서 볼까요? 네, 그래 한 번. 형규 씨가 마음에 드는 질문을 네. 한번 뽑아가지고 네. 한번 질문에 대해서 읽고 답해주는 거 한 네. 개만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예. 일단 기방 씨가 하나 골라주세요. 제가 저도 감탄고라고 그럴까요? 네. 예. 자, 저기 뭐 여기 뮤하에서 왜 자꾸 자는 거 같죠? 이런 거예요. 그래요? 의라고 무슨 말씀이죠? 예, 저 잘 안 잡니다 라디오. 근데 가끔 생방할 때 정말 피곤할 때 예, 음악 나올 때 살짝 자요. 살짝. 그날은 그럼 노래가 많이 나오는 날. 예, 노래가 조금 더 많이. 여러분 가끔 들으실 두 곡씩 안 나올 때 있을 거예요. 아, 제가 그때는. 제가 그랬나 봐요. 오늘 노래 진짜 좋다. 근데 좋은 걸로. 야, 예, 예. 예. 연기를 하게 된다면 네. 아니 뮤지컬 아니더라도 네. 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꼭 해보고 싶으신지. 해외에서 대사 있잖아. 헬로 알 수 없어.
그렇고. 아 옛날에 한가래 도자라는 작품에서 외국 예. 사람이 출연도 진짜 했었죠. 그렇죠. 예. 그런 거. 예. 그런 거 생각하고 우수한 쪽. 네. 그리고 좀 멋있는 거. 아 멋있는 거. 예. 그 부잣집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. 사이코패스는 잘할 것 같아요. 네? 사이코패스 역할도 잘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광기가 있다니까요. 진짜. 진짜. 저 진짜로 잘할 수 있어요. 아 정말로. 기반. 자 이제는 네. 이번 앨범의 다른 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요. 네. 그 전에 앞으로 국내 활동 물론 야간 해외 활동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. 아 우선 살짝.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안 찍을까요? 네. 오늘은 이제 끝나고 첫 방송 녹화가 있어요. 아, 네.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이제 시작합니다. 네. 목요일부터 한 달 좀 넘게 활동을 또 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네, 그리고 4월 정도부터는 또 일본에 또 AMX와 또 하게 돼가지고 예. 이제 네, 좀 크게 잘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또 5월에 또 앨범이 또 나올 것 같아요. 진짜 감사하겠네요. 특별한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전 항상 두세 번 앞서가는 이런 아, 예. 이게 빡 이렇게 맞아가지고 예. 아니, 전 1년치 계획을 세워놨어요. 그래서 너무... 1년 동안은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? 정말 바쁘게. 예. 활기차고 좋은 에너지 많이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잘 부탁드립니다. 정말 이제. 타이틀곡 우아라는 곡이었고요. 어떠셨어요?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 저와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네, 좀 힘들 없어. 자, 혼자 산다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응원만 필요할 시기입니다. 아시죠? 여러분 덕분에 오래오래 또 이 김영준이나 이런 그리고 더블에스 소문이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게 멋진 활동 할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전 이따가 또 무대에서 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. 살라메오 잘 부탁드리겠고요.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고마워. 아니 노래 너무 좋아요. 괜찮아? 대박 필이야. 우와 괜찮아? 네 안무라. 우와 진짜 최고. 우와, 우와, 다들 반대했었지 처음에는. 진짜. 근데 나 오늘 여기 와갖고 반했어. 스타일 들어가. 아무래도 무대하고 같이 봐야 됐어요. 너무 최고야 너무 최고. 괜찮아? 네 너무 좋아서. 성공적이고. 제 징크스 있잖아요. 제 징크스 있잖아요. 아니야. 멋있어. 노래 완전 좋았어 진짜. 괜찮지? 좋아. 아 쉬어 빨리. 아니야. 아니야. 가자. 엄마 그래. 나 그거 뭐 인터뷰 또 있대. 그래. 하고. 잘하고. 내일 봬요. 단장님. 내일 뵙시다. 네. 내일 잡고. 다행이. 아주 고맙다 진짜. 아유 제가 더 좋았어요. 네. 많이 배웠지 막 이래. 고마워 진짜로. 갈게. 내가 전화할 게 있다 끝나고 넘어갈게. 네, 집으로 가 있어 그럼. 잘하고 와. 고생했어 고마워 승윤아. 네, 밥 정연아 형 밥. 파이팅. 많이 팔아라 맨. 네. 나 인천 가야 돼. 아하. 서울대 아웃님이어가지고. 아? 승현이 한번 안아준대. 왜? 선배님. 아 승현이. 네. 열심히 잘했다 너. 아 잘했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집에서 봐. 네. 가. 수고하셨습니다. 엄마 전화할게. 안녕. 고맙습니다. 뿌듯하구만. 난 준비를 좀. 네. 우선 너무 고생한 것 같고요, 내가. 농담이고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쇼케이스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혼자 솔로 쇼케이스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처음 발디디 무대인데 긴장, 저는 원래 긴장하면서 잘하거든요. 이래 또 해서 즐거운 무대였고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는 방송 전에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
수고하셨어요.